가족들이 다 같이 일하면 좀 어떤 점이 좋아요? 피곤하면 잠깐 또 이렇게 쉴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또 맡겨놓고 믿고 일단 모여서 같이 밥 먹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항상 그냥 화기애애 하면서 좀 가끔가다 또 웃는 소리도 하고 네. 하지만 이런 따뜻한 날을 만나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티를 집에서 안 내니까 몰랐는데 오늘 갑자기 밤에 저 그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여지껏 살면서. 근데 하던 일이 이제 이렇게 뭐 어려워졌다라고 이제 가게도 다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집도 다 빼줘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엄청 깜짝 놀랐어요. 서른을 갓 넘겼을 때 사업에 실패하며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던 태훈 씨. 갓 태어난 아들까지 데리고 집에서 쫓겨나게 됐었는데요. 막막했던 그때 태훈 씨에게 살던 집까지 내줬던 고마운 사람이 있었답니다. 사실 뭐 거절할 그런 어떤 여유가 없었어요. 네, 그냥 염치불구하고 들어갔어요. 그냥 어떻게. 네. 그분은 살던 본 그 집을 짐을 다 빼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옆에 옆동.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부부가 불러 들어가는 거죠. 그분 때문에 어찌됐든 제가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렇게 형제도 아닌 그런 분이 그분은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아마 천사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땅에는 안 계시지만 그래서. 돌아보면 참 그런 말한 분도 참 안 계시는구나. 네. 어떻게든 빚을 갚기 위해 밤에는 족발 장사를, 낮엔 세차를 하며 일에 매달렸던 태훈 씨. 집을 빌려줬던 지인을 돕기 위해 시간을 쪼개 집수리 일 보조로도 나섰던 건데요. 많은 빚에 적은 수익에 처음에는 감당이 너무 안 돼서 추락하고 막 그런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들을 절대 안 보려고 했죠. 특히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안 보이려고 진짜 무던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생애 밑바닥, 혼자 남겨진 것 같던 절망적인 순간. 그때 태훈 씨에게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준 건 새 희망이 되어준 집수리 일과 가족이었습니다. 묵묵히 힘든 날을 견뎌주었던 가장 고마운 사람들. 갑부에게 가족은 여전히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